맞습니다. 공인노무사 경영학을 담당하는 정현재입니다. 31회 시험을 보면 일단 1차 시험의 그 전략 과목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난이도 수준은 그렇게 높지도 않고 평이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좀 넓게 대신에 부분적으로는 좀 깊이까지는 아니지만, 그래서 기본 정의라든지 개념 정의 같은 부분은 좀 정확하게 짚어두셔야, 우리가 원하는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전체 우리는 이게 고득점, 그러니까 경쟁 상대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점수, 그 정도, 그리고 여타 좀 부족한 부분도 커버할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은 되지 않을까. 다만, 이제, 이게 전략 과목일 수는 있지만, 뭐, 2차와 연관되어서, 뭐,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필요한 점수만 얻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수업 정도만 따라 하시면, 정확하게 출제되는 파트를 집중적으로, 터치해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문제라고 볼수 있습니다. 일단,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보죠. 경영가 기업 경영자 1편 경영학의 예입니다. 경영 일반 관련 부분이고 출제 빈도 낮지 않습니다. 일단 뭐 동기부여 이론부터 해가지고 쭉 그러니까 경영 이론의 그 발전 단계 있잖아요. 그죠? 특히 뭐 테일러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뭐안 빠지고 테일러 인간관계론 이런 부분들이 쭉 언급되니까요. 보시면 경영가 경영활동에서 일단 경영학의 정의가 나오는데 경영 주체의 경영활동을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여러 가지 법칙을 윤거한 학문이다. 일단은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그렇죠? 이제 경영학의 정의를 말씀드렸으니까 경영이라는 게 뭐냐 이게 경영이라는 게 경영 경영은 정의해 보면 조직 성과를 위해서 조직 성과를 위해서 조직의 재기능을, 조직의 재기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 기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행위, 관리하는 것.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그러면 조금 더 조직 성과를 위해서는 이제 기업 이윤극대라든지 등등 나오겠죠, 그죠? 그리고 조직의 재기능이라는 게 뭐냐면 조직의 재기능 여기에 해당되는 게 이제 그 포트에 가치 사슬과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조직의 재기능 본원적 기능이 있고죠. 본원적 기능 그리고 지원 활동 있잖아요, 그죠? 본원적 프라이머리 해가지고 본원적 기능과 지원 활동, 여기 지원 활동. 물론 이 내용도 구분하셔야 됩니다. 본원적 활동에 어떤 게 들어가고, 뭐 R&D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하셔야 되고, 보통 이 가치 사슬 이어지는 거고, 제 기능을 해가지고 지금 체계적 관리할 때이 부분은 지금 여기 본문에 있죠, 여기. 개조지 조통, 계획 조직화 지휘 통제. 요건, 폐열의 6대 일반 관리, 관리 일반론 있잖아요. 관리 일반론에 6가지 활동했거든요. 그래서 특히 관리 부분에, 예, 폐열의 요 관리 활동하고 이어진 내용이. 그래서, 계획 조직화 지휘 통제하는 과정 돼 있죠. 폐열의 관리 일반 이론하고 연관지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조직 성과를 위해서 조직의 재기능을, 있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 이게 경영의 정의다. 그리고 여기서 언급되는 뭐 피트드르크라든지 밑에 폐열 있죠? 계획하고 조직하고 지시하고 조정하고 통제, 개조지, 조통. 요 다섯 가지, 이제 관리 부분이거든요. 그 다음에 버나드 사이먼 같은 뭐 의사결정론의
내용들 여기까지 대표적인 학자들이 있습니다. 이 정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세 가지 악리표현을 해가지고 이네 번째 경영활동이래 되죠. 과정관점과 업무관점 의사결정관점이 있는데 일단 특히 여기 뭐 계획 조직 그다음에 지휘 통제 이게 이제 과정 여기 있죠. 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순서로 경영활동이 진행되는 그죠 과정입니다. 그리고 요거 업무관점에서 그거 조금 참고하시겠죠? 이 둘, 6개. 이건 이제 폐율의 6대 그 활동하고도 뭐 이어지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느 파트에, 저기 인적 자원 관리는, 이게 자원 관리 있죠? 조금 관련해가지고, 조금 확보하고, 그죠? 채용, 교육, 훈련, 노사관계 등요 부분까지 전체, 인적 자원 관리. 재무 관리는 보통 자금 조달이죠. 자금 조달과 운영에 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산 관리, 자원을 투입하여 고객이 원하는 제품이나 그죠, 서비스를 창출하는 활동. 마케팅은 이제 유통 촉진. 우리가 마케팅에 4P 있잖아요, 그죠? 제품을 생산하고, 그죠? 그다음에 뭐 가격을 결정하고, 프로세스 유통, 프로모션, 판매 촉진까지 이런 활동 같은 이죠. 이게 마케팅 관리에 포함된다. 경영 정보 관리는 제공 운영 관리. 기업의 성과를 측정, 분석하는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활동이 회계 관리다. 요건 이제 자금 조달 관련 부분이면 회계는 뭐 재무 상태표 등 해가지고 어떻게 운용되느냐, 그죠?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활동이라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런 부분들이 요 폐율 부분 해가지고 다 연결해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기업 활동 있잖아요. 폐율의 관리 일반 이론. 6가지 봤던, 그거하고도 많이 연결되니까, 이건 나중에 다시 또 짚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이다 하는 거 정도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기업 가보죠. 저 사실 경영의, 경영활동의 주체잖아요. 자, 기업. 기업의 정의. 기업이란 재화, 서비스, 생산활동을 담당하는 핵심적 경영 기조, 경제 주체고, 서비스나 제품, 그러니까 목적은 이거겠죠? 이용 목표, 파이, 그리고 경제 주체고, 서비스나 활동, 자, 조직을 말한다.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경영은 거죠. 이 이용 극대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기업이라는 조직을 어떻게, 그죠? 운영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런, 지금 그 관련된 부분을 얘기하는 거니까. 기업의 기능과 역할, 이용 극대화, 등등, 내용들이 사회적, 지금은 이거죠. 사회적 책임 활동에 대한 비중이 더 커지고 있다. 그 정도에. 그리고 기업이라고 하면, 기업은, 사기업과 공기업이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제 3섹터죠. 이제 사기업에만 맡겨둘 수 없고, 또 공기업도 사적인 지위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 지위에서 세 번째, G2C? G2B. 그죠? 기업과 G2C죠. 정부하고, 사기업 두 가지를 이제 연결시켜서.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두 가지가 공존하는 그런 형태의 기업도 존재하게 되죠. 일단, 지금 합참해가지고, 자, 요거 참고로 상법상에서 이것만, 앞에는 그냥 쭉 두루뭉술하게 보십시오. 상법상의 회사 종류. 자, 상법상의 회사 종류가, 자본을 중심으로 하는 거하고, 그죠?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거하고, 요 보면, 자, 제일 주가 주식이죠, 이거? 주식회사. 그리고 사람 중심의 한 명. 경제 경영학상에서 명이라는 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요렇게 끝으로 가면 돈으로만 중심으로 하면 주식회사. 그리고 인적결합형태인 한 명에서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주식, 요한, 합자 한 명까지, 한 명에서 합자, 그 다음 단계 앞에. 그리고, 요한회사 있고, 그 다음에, 요한 책임까지. 상법상 회사 방식이 총 5개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로 요거죠. 주식회사의 특징을 묻는 형태. 요런 질문이 좀 언급될 거고, 그럼 그냥 비교해가지고, 뭐, 요한회사 같이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합자 한 명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한 명은 인적결합형이 되고,
말 그대로 무한 책임 사원으로만 이루어진 거다. 조금 더 이제 섞이겠죠. 무한에다가 유한 책임 사원까지 이렇게 결합되는 거예요. 자, 일단 기본 특징들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개인 기업은 적은 투자로 설립할 수 있고 기업 이익을 독점한다. 설립 해체가 쉽고 그다음에 계획과 결정을 신속하게 자기 회사니까요. 사기업. 그리고 한명 회사는 아까 그랬죠. 제가 사람 잡 돈을 중심으로 하느냐 아니면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한명 회사와 합자 회사의 두 가지 차이점 보면 이렇죠. 공동 출자인데 무한 책임 사원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무한 책임 사원으로만. 그리고 무한 책임을 지고 그리고 기업 경영과 대표 권한을 갖는 형태로 회사를 경영할 때 의사 결정할 경우나 지분을 양도할 때는 사원 동의가 필요하다. 이건 우리가 그 회사 방식에서 한명 회사다 돼 있는데 이건 조합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합의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의사 결정할 경우에 지분 양도할 때 사원 동의. 그리고 일단 절차가 간단하죠. 절차 간단하고 그다음에 정관을 작성해서 설립 등기하면 회사가 성립됩니다. 회사가 성립하는 때는 이제 사람이 되는 건 설립 등기했을 때고요. 그다음에 여기 있죠. 자본적 결합의 색채보다는 인적 결합 형태. 인적 결합 형태가 주다. 전형적인 인적 회사다. 그리고 소수의 인원으로 이루어진다. 그다음에 합자는 여기 있죠. 조금 더 이제 완화되는 형태 보면 돼요. 사람의 돈으로 돈과 방향으로.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돈을 중심으로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거하고 여기 사이에서 그죠? 양쪽 자돈 끝으로 가면 이게 주식회사고 사람을 중심으로 한 끝으로 가면 한명 회사고 이렇게 구분하면 쉬워요. 그래서 무한과 무한뿐 아니라 뭐다? 유한 책임 사원이 있고 그리고 경영은 무한 책임 사원이 그죠? 그다음에 유한 책임 사원은 자금 출자만 하는 거죠. 자금 출자에 대한 이익만 분배한다. 무한 책임 사원은 한 명의 회사와 같지만 이제 출자에게 한도 내에서 연대해서 책임지는 유한 책임 사원이 있다라는 게 특징이겠죠. 넘어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주로 다뤄야 될 건, 요, 주식회사입니다. 주식 발행. 그러니까 대규모 자금 조달이 용이하다, 그죠? 주식회사. 주식 발행. 그 다음에 자금을 줄때 주주는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출자 의무를 부담할 뿐,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그죠? 예, 지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식회사의 기본 특징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요건 좀 주의하셔야 되죠. 주식회사 특징. 요 자체도 요건 자주 주제되는 형태니까. 일단은 주식회사 그럴 때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게 10억 이상인 경우하고 10억 미만의 경우하고 좀 다르죠. 특히 어디 차이 나냐면 여기 감사가 주식회사 여기 상설기관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10억 미만의 경우에는 이건 임의기관입니다. 요것도 자 볼까요? 유한책임이다. 뭐다? 자기가 출자한 있죠? 출자한 한도 내에서만 책임지니까. 그래서 회사가 망한다고 해서 내가 투자한 뭐 주식 그냥 쉽게 말하면 주식 보유분만큼만 그죠? 종이 되고 마는 거죠. 예. 그리고 자본금이 주식으로 균일하게 분할되어 증권화돼 있죠. 증권화. 요 자본의 증권화도 특징입니다. 그리고 소유와 경영의 분리 보통의 경우죠. 주식 발행으로 출자금을 조달하고 경영은 소수의 경영자가 담당한다. 근데 제주주 사실 제주주 같은 경우도 삼성이 예를 들어서 삼성그룹 같은 경우에 삼성이죠. 뭐 회사 뭐 전체 자본이 뭐 100이면 그중에 1점 이제 얼마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대표 그 소수 경영자가 그리고 주식은 자유롭죠. 사고 파는 게. 그다음에 주주총회 최고 의석결정기관으로 증관을 재정 변경할 수 있고 이사와 감사 선임뿐 아니라 해임도 가능하죠. 그리고 이사회는 주식회사의 대표적 대표기관이자 업무집행기관. 최고 의사결정기관은 주주총회 추총한다 그러죠. 그죠? 주총이고 이사회는 요 집행기관입니다. 업무진행기관은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이사 전원으로 구성, 상설 기관이다. 됐죠? 여기까지. 주식회사의 특징은 특히 좀 딱 짚어두셔야 되고,
그리고 감산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본금액에 따라서, 그죠? 상설 기간일 수도 있고, 임의 기간일 수도 있다. 그 정도까지. 자, 그 다음에 주식회사의 장단점 갑니다. 일단은 전문 경영인 고용, 소유권자의 유한 책임이라는 부분. 그러니까 일단은 주가 되는 거 이거죠. 이것도 가끔 나오고, 자본 조달 및 확대의 용이성, 그죠? 장기 존속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오너리스크가 좀 덜한 거죠. 이게 기업이죠. 계속 기업이 가능하다는 요 장점도 있습니다. 장기 존속. 그다음에 세금을 많이 낸다. 설립의 복잡성과 비용. 그다음에 정부 규제 보고 의무. 그다음에 영업 활동의 비밀 공개 의무. 그다음에 경쟁의 심화 등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의 특징. 주식은 필요한 경우 추가 발행도 되죠. 그리고 액면가가 발행된 뒤에 시장 수요에 따라 주식 가치가, 그렇죠? 뭐 따상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가치가 몇 상한가를 칠 수도 있고 계속 올라갈 수 있고. 그러니까 액면가 5천원짜리 뭐 5만원, 100만원 이렇게 할수 있으니까 기업의 일부 주주 일부를 주주에게 배당이죠. 배당이 이루어진다. 배당. 그러니까 자기 자본에 대한 비용, 이렇게 배당. 타인 자본에 대한 비용은 이자가 되겠죠, 그죠? 예, 배당. 그리고 투자한 금액 내에서만, 아까 유한 책임 그랬잖아요, 그죠? 출자본에 대해서만. 그 다음에, 유한 책임 사원으로 구성되고, 사원의 수가 작고, 구성은 주식, 이거죠. 주식회사보다 간단하고 폐쇄적이다. 그리고 주식회사보다 설립이나 조직 구조회가, 이거 중소기업, 보통, 부동산 개발 관련 회사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도, 중개사무소 많이 보시잖아요? 중개사무소도 사실은, 법인으로 만들면, 주식회사보다는, 여기, 유한회사에 더 가깝습니다. 각 사원은 출자금에 비례하여 지분을 갖지만,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때는, 사원총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원총회. 그리고 아까,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자기 지분액만큼의 어길거리를 갖잖아요. 그래서 비교되는 게 뭐냐면, 조합과 최종조합 같은 경우에는 1인 1 어길건입니다. 어길건이 출자금에 대해서 정해지는 게 아니라,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 자본 출자금이 얼마든 1인 1 어길건. 1인 1 어길건. 근데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아니죠. 자기 지분 수만큼의 어길건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대주주 같은 경우, 그죠? 그러니까 다수의 지분을 확보해야만 경영권을 다 유지한다든지 그러잖아요. 네, 그런 거. 그 다음에, 자, 유한회사가 있었고, 유한책임회사가 있는데, 두 개. 출자자가 유한책임사원, 유한책임을 지는 건 유한회사와 같지만, 유한회사와 달리, 그죠? 요거. 이사감사 선임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고 유연한 형태다. 이렇게. 출자자가 직접 경영에 참여, 각 사원이 본인이 출자한 금액의 한도로 책임을 진다. 유한 책임. 그 다음에, 요, 벤처. 중소기업 같은 경우가, 유한 회사면, 이건 이제 벤처 창업처럼, 고도의 기술을 부여한 벤처 창업에 적합하다. 내부 조직에서 자유를 인정하지만, 외부 관계에서는 사원이 유한 간접 책임을 집니다. 그 정도. 그래서, 회사 방식과 관련한 부분은, 뭐, 이 정도로, 특히 이제, 주의하실 건, 주식회사 부분에 그 주식회사의 장점 등 특징이 있잖아요, 그죠? 그 부분에 포인트를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기업은 국가 지자체가 출자하고 경영상의 책임을 지는, 자, 공적인 목적, 전기 수도, 그죠? 한전 같은 경우죠. 국민의 공공복리를 위해서 국가가 운영하는 기업이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정말 그 사기업, 우리나라 같은 경우, 외국 뭐 선진국이라 말하는 그 OECD 같은 그 소득 국가들 있잖아요, 그죠? 거기서 사실은 가장 자랑스럽다. 그리고 가장 탁월하다 할수 있는 부분이 전기라든지 가스 있잖아요, 전기. 전기 등, 요런 부분. 그리고 의보 있잖아요, 건강보험 같은 경우가 국가에서 관리한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그죠? 겨울에
전기, 그, 난방 같은 경우는 있잖아. 다 지금 공급이 되잖아요. 전기가 공급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 국가 복지 차원에서는 이건 사기업화 돼서는 절대 사기업화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그리고 건강보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미국처럼 선진국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건강보험에 가입하니까 그러니까 혜택 못 보는 경우는 사실은 그래서 병원을 잘안 가는 이유가 그거예요. 병원을 잘안 가는 이유가 감기 같은 경우 그냥 막, 물론 이제 감기라는 게약 먹고, 그죠? 병원 가면 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병원 가면 일주일, 병원 안 가면 7일 뭐 이러잖아요. 그죠? 그냥 똑같다는 거지, 사실은. 감기약 처방되는 거 보면 해열제, 그죠? 그다음에 소염진통제. 뭐, 없잖아요, 뭐. 감기에 대한 처방이 아니라, 그, 기본적인 일상적인, 뭐, 그, 정상요법이잖아요, 그죠? 열나면 열 떨어뜨리는 거, 뭐, 이런 거니까. 그래서, 이런 그런 부분들, 복지 차원에서는 건강보험이라든가, 뭐, 전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국가에서, 그죠? 우리나라처럼 관리하는 게, 정말 복지 차원에서는 정말 큰 영향이고, 큰 장점이죠, 사실은.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오면 그죠. 그런 걸 놀린다 그러잖아요. 그런 효과들은. 자, 갑니다. 기업의 환경. 자,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거시적 환경과 미시적 환경인데, 자, 이 부분도 있잖아요. 이거, 우리 어떤, 입에, 보통 지금까지 우리 쭉 배워온 걸 입에 붙어 있는 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러잖아요. 완전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정치, 경제, 이코노미, 그죠? 경제, 사회, 이거 이제 대신 기술, 테크닉 이거 있잖아요. 정치, 경제, 그죠? 사회, 기술, 이렇게. 그 다음에 뭐 법률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다. 뭐 그죠? 예. 문화 환경, 컬처 같은 거. 근데 일단 패스트 해가지고, 그죠? 딱 먼저 짚으시면 돼요. 이게 그 시적 환경이다. 미시적 환경은 그 구성 기구, 요소들 간의죠? 관계. 예. 그러니까 기업이 있으면 기업에 뭐 소비자가 있을 거고, 정부적인 측면의 지원, 노동조합, 그죠? 그러니까 여기 있죠. 과업 환경도 있잖아요. 자, 이렇게 작업하기 위한 환경. 뭐 이렇게 이게 미시적이다. 이렇게 분류하시면 됩니다. 뭐 복잡한 건 아니고 요거 거시적 환경은 패스트 이렇게 패스트 하셨죠? 패스트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기업의 성장. 처칠과 루이스의 기업의 5단계 성장을 참고하시고 일단은 존재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살아남아야 되고 그다음에 성공해야 되고 승후의 3분도 단계, 도약 단계, 요 자원 성숙 단계까지 요렇게 그죠? 5가지 단계를 거친다. 처칠과 루이스. 그리고 성장 전략 해가지고 수평적 통합이 있고 수직적 통합이 있는데 그러니까 같은 업종 내에 여러 가지 상품을 생산하는 걸 이제 이건 범위의 같은 업종 내에서 상품 수를 여러 가지 상품이죠. 여러 가지 상품을 생산하는 거. 같은 업종 내에서. 수직적 통합은 한 상품 생산에 필요한 두개 이상의 공정을 한 기업이니까 원료를 만들고, 원료 공급자, 그 다음에 제조, 그리고 소비자, 구매까지. 이런 유통단계, 요, 이렇게, 각각의 단계를 그죠? 합치는 거. 이게 수직적 통합이다. 참고. 그러면 수직 통합과 수평 통합에 있어서 이제 장점이 있습니다. 수직 통합, 수평 통합에 있어서 특징별. 자, 일단은 수평적 통합은, 자, 수평적 통합은 위험을 분산한다. 시너지 효과. 그러니까, 이런 게 있죠. 한 회사에서 여러 개 분야에, 그죠? 분야에 진출하면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통합, 같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이 뭐 시너지 효과가 있다라고 볼수 있죠. 이게 하나로 다할수 있으니까 또, 어느 한 파트만이 아니라 여러 개 파트로 일단 위험을 그죠 분산하는 효과도 이게 잘안 되더라도 요걸 지원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문제는 조직이 비대죠 여러 분야에 정보 여러 분야로 이제 분산하다 보니까 정보 전달과 의사결정이 지연될 수 있고 그다음에 경영 초점 분산 혁신 경영이 곤란하다 그죠 조직 격차가 비대해지니까 관리비도 증가되겠죠 관리비용 증가 대비 효과가 미미하다. 최초 기술이나 또는 기본 골격이 같은 품목. 그러니까, 최소 경제 규모 이상의 생산량이 돼야. 왜냐면, 여기 여러 개를 한다고 해가지고, 오히려 비용이, 그죠?
더 많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어느 이렇게 너무 세분화 이렇게 파트별로 나누는 게 결국 좋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 작은 시장에다가 이렇게 나눠버리면 그 수익성 자체가 떨어지는 거죠. 병원 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뭐 기업 간 합병 같은 경우가 수평적 기업 간 합병 이게 회사가 합쳐지는 거죠. 기업 합병. 그다음에 거래 비용이 절감되는 수직 통합은 정보 수집비, 수송비, 기술 시너지, 안정된 수요가 공급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업 리스크가 증가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쪽 있죠. 지가 부품생 이제 적용을 하는 게 위험을 동반한 전략으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이런 형태가 이제 그러니까 여기 있죠. 조직을 간소화한 후에 전략적 제휴처럼 즉 지휘 뭐 속도와 단순화 이런 게 이제 수직적 통합의 적용 예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소 추세에 있다라는 정도 뭐이 정도 그러니까 예를 해두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기업의 인수합병과 관련 이건 뭐니까 참고로 설명장 보시고 넘어가도 돼요. 그게 문제되는 부분 아니고 자 여기 기업의 인수합병인데 자 이것도 인수합병의 뭐 장점이라든가 이런 게 있겠죠. 자 보시면 둘 이상의 기업이 하나로 통합되어 이쪽 기업이 되는 합병과 특정 기업이 다른 기업의 주식이나 자산을 취득해 경영권을 획득하는 인수. 자, 두 가지. 그러니까 하나가 법이죠. 그러니까 기업이 하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 이것도 합병의 종류가 여기 보시면 돼요. 그리고 특징을 보십시오. 왜 인수합병의 특징? 요거 있죠. 시너지. 재무상의 시너지. 그다음에 위험 분산 효과. 그다음에 규모와 범위의 경제. 아셨죠? 규모의 경제는 생산량이 늘어남으로써 고정비, FC, 기존 고정비용을 감소시키는 효과. 범위의 경제는 여러 가지 범위, 그죠? 이게 진출한 여러 가지 파트, 그죠? 범위 경제. 업종에 따른 업종, 여러 가지 분야로 진출하는 거. 이게 범위의 경제입니다. 규모 경제는 생산량이 늘어나면 그 비용이 감소되는 형태. 자, 그런 경우고. 합병도 있잖아요. 흡수. 어느 하나가, 그죠? A가 B를 흡수해서 얘는 없어지고, 그죠? 결합돼가지고 A가 남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게 흡수입니다. 신설은 A하고 B가 결합돼가지고 C가 만들어지는 거. 아셨죠? 그래서 새로운 게, 신설되는 거. 이게 하나를 흡수하는 거. 이렇게. 합병, 이렇게. 아셨죠? 일단 하나의 기업이 있다는 건 똑같죠, 그죠? 근데 문제는 있던 것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하나만 남는 거냐, 아니면 새로운 게 만들어지냐 차이고. 그 다음에 주식 인수. 다른 기업의 주식에, 그러니까 경영권 획득이 주목적인데, 다른 기업의 주식의 상당 부분을 인수해서 경영권을 획득하는 방법. 이게 주식 인수. 다른 기업의 자산 일부 또는 전부를 자산, 자산이나 전부 자산,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수하는 방법까지 주식을 인수하는 거냐, 자산을 인수하는 거냐, 뭐 차이, 이 정도의. 그 다음에, 인수합병의 목적 효과가 나오는데, 자, 마찰 회피. 경쟁사와 마찰을 줄일 수 있다. 인수합병함으로써. 그 다음에 대리 문제. 비효율적 비인수 기업의 경영자를, 보이죠? 대리인 비용, 그러니까 경영자가 업무 수행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비효율적인 피인수 기업의 경영자를 효율적 경영자로 대체하는 거 있죠. 즉, 대리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감소시킬 수 있다. 그 다음에, 시장 진입 속도 단축. 그러니까, 저렴한 비용으로,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걸 인수하게 되면, 그죠? 새로운 사업에 대한 진출이 빨라지겠죠. 그 다음에, 관련 없는 기업과 결합함으로써, 그러니까 범위 경제, 기업함으로써 위험을 분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재무상 규모가 커지고 파산 위험이 감소하면 자본 조달이 쉽다. 돈 빌리기가 규모가 커지고 파산 위험이 떨어지니까. 그 저평가세. 그러니까 A가 B를 인수하려고 한다라는 소문이 돌면 요 B라는 기업에 있잖아요. 기업의
평가가 다시 이루어지겠죠. 아, A가 B를 인수하려는 이유는 뭔가 돈이죠. 그러니까 경영적으로 그러니까 투자 효과가, 투자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저걸 인수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평가세. 인수 시도는 비인수 기업에 여기 있죠. 시장 가치가 저평가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그죠? 그 다음에 조세 절감, 결손금이 누적된 회사를 인수합병하면, 여기 있죠. 법인세.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매수 기업의 인지도, 유통 경로 등을 활용해서 새로운 시장에 쉽게 진입할 수 있다. 요런 게, 그죠? 요 인수합병의 목적, 효과가 되겠습니다. 요렇게.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인수합병의 방법이 나오는데, 기업을 인수함으로써, 이제 어떤 효과가 있느냐. 용어들, 이게 특별히 어려운 건 아닌데, 용어를 묻죠. 이게 무슨 뜻인지.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포인트를 맞추시면 됩니다. 이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 일단은, 자, 인수합병이다 그럴 때, 이 공격적인 거죠. 적대적 공격 기법이 있고 적대적 방어 기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이제 찾아보셔야 되는데 기업의 그 인수 합병에 있어서 자 이거 볼게요. 일단 고매포 사전에 아무런 경고 없이 구체적인 매수 조건을 제시하면서 회사를 통째로 매수하여 경영권을 가져오겠다. 이거 협박성 압박. 협박성 압박을 보내는 방법이다 되어 있고, 그린메일은, 이제, 대상 기업의 지분이죠. 지분을 취득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대주주에게 비싼 값으로 되파는 방법인데, 왜 그린메일이냐, 그래. 그린. 이게, 달러화의 색깔이 초록색 그린입니다. 그린. 그래서, 이제, 사라고 돈 달라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심해지면 뭐냐면 블랙메일이 됩니다. 이제 경영권을 위협하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더 자신있게 그러니까 그린메일은 그 대응 전략 자체가 좀 드물다 그래요. 힘들다 그래요.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 대해서 그린메일에서 방어할 수 있는 기법이 없대요. 다만 이제 이게 차익을 그죠? 차익을 얻기 위한 목적이라면. 보통, 그러니까, 5천에 사서, 예를 들어서, 5천에 사서 1억을 부르는 거죠. 1억을. 대주주에게 비싼 값에 파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역으로. 한 8천 정도면 내가 되게 사겠다, 이래가지고, 가격을 제시해서, 그, 가격을 좀 다운 시키는 거예요. 이런 방법 외에는 특별한 방어 전략은 없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덧붙일 게, 이게 파킹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파킹하고, 요거. 백기사 전략, 요거 좀 비교하시면서. 우호적 제3자를 통한 거 있잖아요, 이게. 우호적 제3자를 통해라는 부분도 같거든요. 근데 요건 파킹은 뭐다? 기습적으로 경영권을 탈취하는 방법이고, 그죠? 백기사 전략은 우호적 제3자를 앞세워서, 경영권을 만다 보호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파킹하고 백기사 전략, 이 정도 서로 비교하시면서. 기억하시면 되고, 일단은 짚어두실 건 인수합병의 그 목적, 금방 했던 효과 있잖아요, 그죠? 그 부분, 그러니까 요 용어들 조금 기억하시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고매포옹도 나오는데 용어들 중에 좀 개중 자주 언급되는 게 뭐냐면 백지 위임장 이제 프락시 파이트 해가지고 이것도 공격 기법입니다. 프락시 파이트 해가지고, 이게, 백지 위임장 투쟁, 백지 위임장. 백지 위임장 투쟁. 그러니까 이제, 현재 경영계는 이제 반대하는 주주를 찾아서 어길 걸 위임받는 거죠. 그러니까 공격 기법이니까. 그 다음에, LBO 해가지고, LBO. 레버리지드, 아셨죠? 레버리지드 바이아웃 해가지고, 이게, 차입 매수입니다. 쉽게 말해서. 차입 매수. 부채죠. 또 차입이니까 돈을 빌려가지고, 그죠? 부채를 이용한
기업 인수를 LBO, 차입 인수라고 한다. 요 정도. 백지 위임장 투쟁 프락시 파이트하고 LBO 정도도 공격 기법으로 용어를 좀 물으니까 간단하게 물으면 그 정도. 그 다음에, 적대적 방어는 여기 하나 더 놓는 게, 역공개 매수 제도 있어요. 역공개 매수 제도. 팩맨 그러는데. 역공개 매수 제도. 역공개 매수 제도, 팩맨 그래가지고, 적대적 기업이 공개 매수를 할 경우에, 피인수 기업이 오히려 그 인수하는 기업의 주식을 공개 매수하는 겁니다. 역으로, 아셨죠? 피인수 기업이 인수 기업의 주식을 역으로 공개 매수하는 제도, 이렇게, 이걸 팩맨. 네. 그래서, 팩맨. 그러니까, 디펜스죠. 그래서, 팩맨, 이렇게, 역공개 매수제도 해가지고,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포이슨 필 해가지고, 독약 처방 같은 것도 있습니다. 독약 처방. 이 필이 알약이잖아요. 그래서 포이슨 필 해가지고 독소 조항을 만들어 두는 거죠. 이제 인수하게 되면 그 예를 들어 한 주를 그죠 인수하는 비인수 기업이 있잖아요. 인수하는 자를 빼고는 다 나머지 주주들한테 이제 기존 보통주를 싸게 저렴한 가격으로 신주로 매입할 수 있게 해주는 조항을 두는 거죠. 이게 독약 처방 혹은 포이슨 필 그럽니다. 그 정도. 그러니까 말하면 이거 염가 주식 염가 주식 발행 이걸 포이슨 피를 한다 독약 처방을 한다 그 정도. 그 다음에 또 황금 왕관의 보석은 이 왕관의 그죠 왕관의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자산이나 사업부를 매각하는 거 핵심 그 기업 포인트의 부분을 핵심 자산이나 사업부를 매각하는 방법, 왕관의 보석. 그리고, 황금 낙하산도 있고요. 황금 낙하산은 보너스라든지 스톡옵션 지급을 조건으로, 그러니까 그 기존의 그 경영진이 퇴진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엄청난, 아시죠? 뭐 스톡옵션이나 아니면 엄청난 그 보너스 등을 지급하도록 딱 규정을 두는 거죠. 그럼 그 비용이 인수 비용을 없시키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인수를 포기하게 만드는 뭐 그런 얘기입니다. 황금 낙하산 제도. 그다음에 황금주는 그 황금주 어느 한 주죠. 황금주를 가지고 있는 주주가 반대하면 그대로 인수 자체를 부결시키는 특권이 부여된 주식. 이게 황금주 제도. 그러니까 용어들 황금주 제도. 이게 어디에 해당되는지 그러니까 기업의 적대적 공격 기법에 해당하는 것은 적대적 기업이죠. 기업의 방어 전략 M&A 방어 전략에 해당하는 것은 어느 파트에 있는지 정도는 기억하시고, 뭘 뜻하는지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이게 공격 기법인지 아니면 방어 기법인지 그 정도 아실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 공격 기법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방어 전략 두 개 구분하는 거, 그 다음에 인수합병의 그 목적과 효과, 요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있죠? 역매수 전략, 팩맨 있죠? 요거. 그 다음에 황금 낙하산, 그에게 추가 보상금을 지급하게 하는 거, 요 정도. 자, 그 다음에 기업 결합도 간단하게 일단 묻습니다. 그러니까, 결합한다? 단단한 기업 결합의 정도를 얘기하는데, 이렇게 하면 돼요. 이 콘체른, 트러스트, 그 다음에 카르텔, 이렇게, 요 세 가지 보통, 강도를 묻거든요. 결합 강도 순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콘첼은, 이게 말대로, 이거는, 법률상에서는 독립되어 있지만, 기본적으로 자본의 그 지배를 받는 거죠. 총속, 지주회사 같은 거. 그러니까, 결합 정도가 제일 센 거 뭐냐? 강도를 얘기하면, 콘크리트는 단단하잖아요. 콘크리트 이렇게 생각해요. 차 이름 콘트카. 아셨죠? 콘트카. 차 이름 같기도 하다. 그죠? 그래서, 그 순서는 좀 기억해야 됩니다. 기라. 그러니까 자 보시면 개별 기업이 경쟁 제한, 시장 지배, 경영 합리화, 금융 기술적 협조 등을 목적으로 결합하는 것을 말한다. 그죠?
그리고 기업결합은 수평적 결합, 동종유사업 기업이 있죠. 동종유사 기업이 해가지고 뭐 자동차 회사 간의 합병, 크라이슬러하고 그때 좀 합병이 있대. 사실 합병이 많죠. 메르세데스 벤츠 있잖아요. 메르세데스가 벤츠를 흡수했죠. 그런 거. 그래서 이름이 메르세데스 벤츠잖아요. 벤츠가 아니고 메르세데스라고 부르는 게더 맞죠. 주기업이니까. 그 다음에 뭐 수직적 결합은 이종 기업이 비용 절감과 경영 합리화를 위해서 결합하는 거. 트러스터, 종단적, 수평적, 종단적 이렇게. 자본적 결합에 해당되는 게 콘체르입니다. 이거 지주회사. 여기 있죠? 자금의 장기 대여와 증권 대여를 통해서 증권을 통해 가지고 지배력을 강화하는 거. 기업 집중이라고도 합니다. 이 정도인. 그다음에 그러니까 카르텔 같은 경우는 보통은 이두 개가 그죠? 구속력이 없어. 참여 기업이 완벽히 독립되어 있고 그죠? 협정에다가 포인트 맞추시면 돼요. 협정에다가 협정에 참여한 기업이고 가장 이제 대표적 경우가 뭐냐면 이게 신디케이트입니다. 결합 정도가 기업의 결합 정도가 더 그래서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죠. 자, 기업의 결합 정도 이렇게. 근데 저거는 상식적이기도 하지만 잘 묻습니다. 저거는 뭐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부분이군. 자, 그다음에 카르텔. 보통은 대표적으로 뭐 생각하십니까? 마약 카르텔이죠. 마약 카르텔. 그러니까 협정을 딱 맺었지만 나중에 뭐 수틀리면 총 갈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약하다, 결합 정도가. 그다음에 이렇게 트러스트 같은 경우는 기업 간의 인수합병. 자, 법률적 요거에 법률적 경제적으로는 독립돼 있습니다. 완전히 독립, 아니 완전 상실돼서. 그러니까 법률적 경제적 완전 독립성 상실하고, 그러니까 독점 기업화, 기업 간의 인수합병을 통해서 기업 합병돼 있죠. 요거 카르텔은 기업 집중거래고요. 콘체르는 기업 결합입니다. 그러니까 카르텔보다 강력한 기업 집중의 형태다. 콘체르는 자 법률상으로는 유지가 되지만 금융상 종속되어 있죠. 실질적으로 독립성이 상실되어 있다. 지주회사가 자회사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소유해서 자회사 경영권을 지배하는 형태다. 경영권을 지배하는 형태니까요. 그래서 경도 콩글리메이트는 이건 우르발시 확장 그러죠. 서로 업종이 다른 이종 기업 간의 인수합병 통해서 결합한 기업 형태의 경영 다각화를 통해서 위험을 분산하고 시장에서 강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그 목적이 있다. 그러니까 이종 기업 간 인수합병을 콩글리메이트죠. 즉 이건 우르발시 확장. 코미나트는 창원이나 울산 있죠? 요거이. 기술적으로 연관이 있는 여러 생산 부문의 공장이나 기업을 지역적으로 하죠. 한 지역에 모아서 이룬 기업 결합. 용어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콩글로메릿부터 해가지고 카르텔 쭉 있죠? 그 정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기업 결합. 일단 대표적으로, 자, 요세 개, 그 다음 결합 강도. 콘트카, 그죠? 콘크리트는 단단하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상의 지배입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기업 결합 이렇게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경영자 지배 구조부터 해가 쭉 나오는데, 일단은 기업 결합 해가지고, 그죠? 예, 경영자의 지배 구조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정도 하고 됐죠? 그러니까 일단 이게 출제 내용을 보면 경영자 지배 구조 가기 전에 여기 있죠? 여기 보죠? 경영자의 지배 구조. 요건 좀 분리해야 됩니다. 이건 소유 경영자가 뭐고 고용 경영자, 전문 경영자 그 차이를 묻는 형태를 좀 보시면 돼요. 교재 그 9페이지 보면 경영자 지배 구조 있죠? 소유 경영자는 일단 뭐다? 소유자가 경영자입니다.
그러니까 소유자가 경영자 아니까 이건 좀 장기적으로 보겠죠, 그죠? 그래서 이 의사결정 같은 경우도 빠를 거고요. 그래서 분류, 소유와 경영 분리, 이거 강력한 리더십이죠. 주주이면서 경영자니까. 그래서 소유와 경영자, 경영 기업 순에 필요한 축 해가지고, 그러니까 소유죠. 네. 소유. 그러니까 요 분류 정도는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유하고 소유와 경영이 일치되는 거죠. 소유와 경영이 일치된 형태의 소유와 경영자. 아셨죠? 그래서 자본 출자 운영부터 해서. 그런데 이제 고용 경영자는 소유 경영자의 그 일부죠, 일부. 요거. 경영 기능의 일부를 담당하는 거. 아셨죠? 일부를. 그러니까 단순한 유급 경영자다. 돈 받고 하라는. 아셨죠? 그러니까 중간 형태 정도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소유와 경영자는 이게 집중돼 있죠, 그죠? 예, 그래서 뭐 권한도 강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서 조금 그 일부를 이 마인드가 고용 경영자다 보면 되고 전문 경영자는 소유와 경영이 완벽하게 분리된 지금 이제 현재이죠 뭐 경영 시스템이라고 볼 수도 있죠 대부분요. 예. 그래서 전문 경영자 해가지고 소유와 경영이 완벽하게 분리된 그러니까 전문 경영자 부분이 어떤 부분이 하는 거 그래서 정도 체크하셔야 됩니다. 이거 전문 경영자 장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고도의 전문성, 소유와 이거 가장 좋은 거 이거죠. 계속 기업이 가능하다. 계속 기업이 가능하다. 이거. 자, 이 정도. 그리고 전문 경영자 그러면. 자신이,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이제 계속 교육이 가능하고, 고도의 전문성을 갖지만, 어떤 문제가 발생이냐면, 경영자가 자신의 이익에 집중하겠죠. 자신의 이익이나, 눈에 보이는 단기 성과. 예, 단기 성과의 성과, 단기 성과, 단기 이익을 중시하게 되죠. 왜냐면, 결과가 나와야, 그죠?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으니까. 재임에 관한 문제도 되고, 그래서, 일단, 전문 경영자의 특징이 이렇다. 이렇게 이해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죠? 경영자 분류 정도까지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문 경영자와 대리인 문제가 생기는데, 일단은 대리인 문제까지 보시면, 이거죠. 대리인 문제는 어떻게 이두 가지가 대리인 비용은 대리인 문제 그러니까 경영자 전문 경영자가 그 주주와의 관계 즉 상충 문제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대리인 문제는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자본의 대리인 비용이고 그다음에 부채의 대리인 비용이 따서죠. 자본의 대리인 비용과 부채의 대리인 비용이 있습니다. 그거 정도 구분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자본의 대리 비용은 누구와 경영자와 경영자하고의 그다음에 주주, 채권자와의 관계다 이렇게 이 경영자 그리고 부채의 비용은 이 주주하고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비용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게 뭐냐면 자본의 대리인 비용입니다. 자본의 대리인 비용. 즉 경영자하고 이제 주주 채권자와의 관계죠. 그래서 일단은 경영자의 특권적 소비 문제가 생기는 게 경영자의 특권적 소비 그리고 경영자는 단기적 이게 왜이 문제가 발생하느냐 그러면 대리인 비용 있잖아요. 대리인 비용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요거, 즉 자본의 대리인 비용인데 경영자의 어떤 문제점 때문이냐? 경영자의 특권적 소비, 그리고 경영자의 단기적 이익에 집중하는 경영. 그래서 아까 보셨죠? 단기 이익에 집중.
소유와 경영, 소유 경영자는 이제 자기 거니까, 그죠? 좀 장기적으로 안목에서 업무를 추진하겠지만, 경영자는, 즉, 전문 경영자는 그 재임과 임기 동안의 성과를 보여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그 단기 이익의 성과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위험을 좀 회피하는, 즉, 무사안일주의. 위험 회피, 무사안일주의도 같이, 이렇게. 이게, 이런 이제 문제 생기죠. 그러면 이제 경영자 스스로가, 경영자를 갖다가 이제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주주가 대리, 이제 경영자를 감시하는 데 드는 비용이죠. 사외이사제도, 그 다음에 외부감사제도, 주식 매입, 세제권 등 운영에 드는 비용을 말합니다. 확정 비용은 경영자 스스로가 내가 경영을 제대로 하고 있다. 그래서 경영자가 자신의 경영 활동과 의사결정이 주주를 위한 것임을 주주에게 증명하는 데 드는 비용, 보고서 작성 비용이라든지, 시간 등. 이두 가지를, 두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가 잔여 손실이라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감시 비용, 확정 비용이 지출되었음에도 대리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 그 나머지 비용이 잔여 손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수직적 위기에 따른 분류가 나오는데, 페이지. 수직적 위기에 따른 분류. 이건 좀 체크하셔야 될 게, 최고 경영자 있잖아요. 그리고 카츠의 경영자 능력하고도 좀 연결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좀, 연결시켜야 될 부분인데, 일단 대리인 비용하고 수직적 위기에 최고 경영자, 그죠? 최고 경영자. 최고 경영자 부분은, 최고 경영자는 말 그대로 결정하는 자죠. 그죠? 결정하는 사람. 그래서 최고 경영자. 그리고, 전략적 의사 결정을 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중간 경영자를 보통 중간 경영자. 최고, 여기 있죠? 일선 중간 고리 역할을 하는 사람. 조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일선 경영자는 현장에서 작업자를 감독하는 조직 계층에서 최하위 계층에 속한다. 이 정도 분류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대림병하고 요거 수익적 위기에 따른 분류하고, 그다음에 수평적 차원에서 뭐 쟤네를 이제 일반 경영자가 뭔지 이것도 한번 물은 적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부서를 총괄적으로 책임지는 경영자로 독자적 사업 단위를 책임진다 돼 있죠. 근데 요거 전반 경영자가 반드시 최고 경영자일 필요는 없습니다. 요 정도까지. 그래서 이렇게 분류해서 정리하시고 조금 쉬었다가 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